세무통, 세무통, 세무, 세무통. 통! 우리 진짜 해자 방송 아니야? 돈 추가로 받은 거 없어. 세무는 세금통. 세금은 세무, 아, 뭐야! 세무통, 세무통. 알아. 한 번 더 하려고 그때 내가 일부러 세금통. 그거 아니고. 예? 거짓말이야. 세금에 너무 시달렸더니 헷갈려가지고 회사 사명을 잘못 말했는데. 한 번 더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 우리는 받은 것보다 좀 더 드리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게 중요하지. 오늘 방송이 난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 우리 아, 빨리 내 방송해야 되는데. 할 이야기가. 할 이야기 많아가지고. 이 방송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야. 돈 벌려고 하든지, 좋아서 하든지. 둘 다 좋아서 하든지. 근데 우리는 이쪽이 많지. 좋아서가 많지. 돈 벌려고. 돈 많이 벌면 좋은데, 아직은 뭐, 아직은 그다. 근데 여보, 이제 곧 만 명 될 것 같아. 큰일 났어. 어떡하지? 뭐, 어떡해. 오늘 좀 구독 취소 좀 시켜야겠어. 구독 취소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취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나랑 성향이 안 맞는 형들 빨리빨리 보내야지. 근데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얘기 좀 오늘 할게. 어떤 근데 중요한 얘기 오늘 해야 되는 얘기야. 오늘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말에 또 이야기 막 쌓였잖아. 라이브 위에 뭐 우리 저 유튜버들 만난 이야기도 있고 되게 재밌는 얘기 많았거든. 그래도 우선순위로 오늘 이 얘기 해야겠다. 지금 증권가에 지금 장안의 화제가 뭐야? 1번? 그렇지. 오늘 개폭락하고 있어. 완전 떡실신이야. 난 이것만 봐도 있잖아. 가을 형들 완전 개. 웃기냐? 웃겨? 왜 저렇게 파래? 파래 오늘. 오늘 파래. 처음 봤어. 한일 그것 때문에. 강제징용 판결 얘기했잖아. 근데 싫어요 겁나 달렸잖아. 그래서 나는 내심 기대했지. 아, 싫어요 달리는 만큼은 구독 취소 나서 이제 밸런스가 좀 맞겠지? 그러면 좀 좋은 형들로 이제 좀 밸런스 맞겠지 딱 했는데 안 돼. 오늘 얘기하면 딱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그 한일 강제 징용된 그 선생님께서 그게 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너도 감정도 없냐? 그런 얘기를 해서 나도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 그분이 이제 우리 가족이면 할아버지나 이랬으면 딱 생각했더니 아, 일본 놈들이 죽일 놈들이 씨. 어? 배상해야지! 잘한다! VIP 잘한다! 킹왕 짱!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근데 여기까지 생각하면 냉철이 아니잖아. 조금 더 생각해서 부모님이 신일본 제철에다가 주식을 몰빵을 때렸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어? 예전에 신일본 제철에서 누가 강제징용 현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그 회사 좋아서 샀을 뿐인데 좀 있으면 100년 되는데 옛날 일 해가지고 피해받았다고 한국이나 자산 몰수를 한대. 그래서 또 화가 확 나는 거야. 아니 부모님이 몰라. 우리 부모님 신일본 제철 넓게 생각해야지.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주식과 관련된 것만 생각해야 돼? 어? 지금 이 시리아의 난민 어린이가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어?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하나라도 우리 집안에 데려와서 같이 살고 해야지. 그리고 또 난민만 생각해? 지금 길 잃은 강아지, 고양이, 전 세계 인류. 저기 어디 몰라요. 안드로메다의 나메크 성인까지.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믿고 걸으세요.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믿고 걸으세요. 논리적 구조가 안 된 거야. 그 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 났지 않냐. 맞는 얘기 아니냐. 근데 일본 법원에서는 졌어. 그러면 일본 법원은 세븐일레븐이고 뭐 우리 법원만 법원이야? 근대화가 먼저 되고 시스템이 앞선 나라일수록 사실은 법원 시스템처럼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뒤지진 않을 거야. 근데 한 나라 법은 졌다고 그러고 한 나라 법은 이겼다 그래. 법원은. 그럼 어디가 맞는 거야?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하잖아. 그건 뭐를 증명하는 거냐면 법이란 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 예전에 이런 판결이 있었어. 여자도 강제징병 해야 된다. 왜 남자만 군대 가냐. 그랬더니 법원에서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 났냐면 합헌 났어. 그냥 남자만 징병하는 거 합헌이래.
여성들은 장교는 되는데 사병은 안 되는 거야. 근데 장병과 사병의 차이는 사실 그거 하나야. 보상체계야, 보상체계. 장병은 노동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해주고 사병은 보상을 안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체적인 뭐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사병도 안 되고 장교도 안 돼야 되지. 논리구조가 완전히 깨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법원에서 뭐 한 얘기가 한국 사회의 뭐 현실 어쩌고 얘기가 나왔거든. 나는 사실 그 판결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좀 있었어. 왜냐하면 법이란 게 논리구조로만 되는 게 우리 사회상 사회인가. 현실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현실이 반영이 되고 투영이 돼. 법리 해석으로만 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인정해야 돼.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재판관들이 다 신이야? 아니야.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옆에서 있던 애들 중에 공부 좀 더 잘한 애야. 공부는 잘했을지 몰라도 논리구조는 더 빠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냥 인간 세상에서 하는 거야. 나는 사실 이 방송을 하는 게 뭔가 소통을 해가지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야. 왜냐면 그건 오프라인에서 우리는 이미 딱 세팅이 돼 있거든, 팀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수정을 한단 말이야. 가끔은 댓글을 보면은 굉장히 뛰어나네, 이 사람? 그런 경우는 있어. 근데 사실은 닉네임을 내가 잘 모른단 말이야. 글을 딱 읽어보니까 논리구조가 완전히 파괴돼 있어, 이상해. 그 다음에 그런 그걸 보고 닉네임을 보지, 그 사람이야. 그 다음 다음에 볼 때 논리구조가 파괴돼서 딱 봐고 딱 봤더니 또 그 걔가 걔네? 그냥 걔는 걔네? 그냥 그건 거야. 그 무슨 템이 있어. 무슨 열템. 그 형들이나 뭐 이런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도움을 줄 수 없고 내가 도움 받을 게 없고 각자 가면 돼. 구독 취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돼. 그렇게 봐주고 하고 싫어도라도 봐주고 하면 광고를 2, 3월이나 들어오잖아. 근데 내 단점이 그거야. 내가 옛날에 여의도 있을 때도 있잖아. 사실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하면은 다 되는데 아, 나 저 사람 잘 됐으면 하는데도 아닌 얘기를 하면 그 논리 구조에 대한 아닌 거를 좀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난 아쉬울 게 없으니까 뭐 그런 건데 난 이거 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해. 성격이 좀 못됐다고 생각은 해.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논리구조가 파괴된 사람들 중에서 나는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이 못 봤어. 주식에서 돈을 못 벌더라고. 그래서 지금 결국 주식판에 있으면 상품 팔고 막 감정에 호소하고 그게 니네 아빠라고 생각해봐 이런 얘기하고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난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것만 했어.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면 그냥 정보 전달. 지금의 지수가 어떻고 지금의 로우 데이터만 전달하는 걸 하잖아. 자기 의견을 빼고 있잖아. 그게 난 나갔다고 생각해. 시청자분도 생각해가지고 자기에게 꼭 맞는 분들하고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서로 갈등 없이 성장하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한마디로 그냥 똑같이 신경 안 쓰겠다고. 근데 그 어제 그 파워 유튜버들하고의 그 만남이 있었는데 다 고민이 똑같더라. 나는 그 고민 안에서 좀 공감은 안 돼서 난 좀 특이하니까 악플에 대해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더만. 상처를 받고 그런 거에 대해 고소도 막 하려고 하고 막 시스템도 갖추고 알바 써서 막 그 하고 댓글 지우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더라고. 난 도만 안 지치면 그냥 남겨놔. 근데 이제 너무 지저분해지면 안 그럼 청소 좀 해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만 하고 건전한 의견 제시 같은 경우는 그냥 논리구조가 안 맞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인간 그게 나한테도 도움이 되거든. 그런 거 계속 써도 돼. 근데 이제 원색적인 도모 막 이런 거 있잖아. 말도 안 되는 거 가라데도 뭐 있고 뭐 면상이 이거 태권도복이야! 태권! 이거 태권도복이야. 이거 메이드 인 브라질, 메이드 인 브라질. 비싼 건데, 이거. 넌 없지? 장 한번 보자. 와, 오늘 장, 나한테 개떡실신이야. 호할 것도 없고, 씁쓸하다. 떡실신이다. 근데 우리 더 심한 것도 다 견뎠잖아. 뭐 이 정도, 아유, 아무것도 아니지. 형들 잘 견디잖아. 뭐 별거 없잖아. 이제 2070이네. 거의 다 왔어, 내가 볼 때는. 빠져봐야 2050 좀 터치할까? 근데 마지막 피날레는 그 밑으로 빠지면 그건 반대 매매일 거야. 신용장고 반대 매매 터질 딱 타이밍이야. 반대 매매 터지잖아? 그때 이제 증권사마다 집게 되거든? 그거 계산해가지고 그때는 영혼을 갖다 갈아 넣어야 돼. 갈아 넣을 영혼 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나는 영혼이 없으니까 신장이나 이거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싱싱한데 이거 나 데뷔를 해야 되고 오늘 그래도 적당한 게 있어. 이거 논리구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리드코프 또 못 팔았잖아. 아유 아쉬워. 내가 그래서 주말 아 내 리드코프는 안 가나? 그래서 아침부터 막 째리고 있었다. 가는 거 18% 오르는 거야.
계좌가 좀 나눠주시니까 파는 중에 이제 딴 생 그래도 10% 이상에선 팔았어. 근데 나 팔면서 텔레그램 사람들한테도 이제 또 팔아야 된다. 반 이상은 팔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지. 오늘 그거 팔고 판 거는 한국 가스공사 우리 바닥에 샀잖아. 가스공사 했는데 그거 좀 차익 시연 좀 하고 리트커프는 좀 많이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팔아. 나 조금 남겨놓고 막 팔았어. 오늘 같은 날 아, 너무 고맙더라고. 리드커프가 내가 비중이 있는 편에 속했어. 왜냐면